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저희 아마추어로서 드럼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손이 안 빨라지셔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세 달에서 네 달 정도를 꾸준히 하시면은 무조건 손이 빨라지는 그런 좋은 연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악보도 필요 없는 연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많이들 드럼을 치실 때 어떤 소리가 많이 나냐면요, 흐느적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요. 드럼을 쳤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정확하게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막 완전히 틀리게 연주하는 것도 아닌 약간 좀 어중뛴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 뒷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 뒷심이 이 스트로크, 손 단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습하냐면 오른손, 왼손을 16번을 칠 건데요. 굉장히 충분하게 던질 거예요, 스틱을. 네, 충분히 던지면서 맨 마지막 음을 잡아줄 거예요.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팍! 잡아줬죠. 네, 이걸 스네어에서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자, 그럼 왼손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얍! 마지막을 잡았죠. 이것을 번갈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마지막을 정말 꽉 잡아줘서 마지막 소리가 팜으로 조금 다르게 크게 들리게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오른손을 칠 때 왼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오른손을 칠 때 왼손 가만히 있어 볼게요. 그러면 왼손 칠 차례 이렇게 바빠져요. 그래서 바로 나올 수 없죠, 타이밍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을 칠 때 이미 왼손 들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제 오른손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번을 쳤으니까요, 이번엔 8번을 쳐볼게요. 하나, 둘, 요만큼 치면 8번이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손, 오른손, 왼손. 그 연습을 집에서도 충분히 전자드럼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부위별로 나눠서 자유롭게 한번 쳐볼게요. 스네어도 한번 쳐보고, 탐 첫 번째도 쳐보고, 두 번째도 쳐보고, 하이햇도 쳐보고 해서 다른 부위들을 좀 겪어보겠습니다. 자, 8번씩. 하나, 둘, 셋, 넷, 다 잡아. 근데 지금 보이시겠지만 제가 되게 열심히 던지죠. 이렇게 흐느적 이런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틱을 더 던지는데 손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제가 치고 막 이러지 않죠? 스틱을 던지고 튀어오른 거를 가만히 있는데도 엄청 튀어오르죠. 네, 요거를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튀는 이 반동이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 튀어오른 것을 연속으로 계속 튀어오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같이 따라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팔로 다친다 이거 아닙니다. 스틱의 반동을 던지는데 손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그래서 힘이 하나도 들지 않으셔야 돼요. 힘을 가장 주는 구간은 어디다? 가장 마지막에 잡아줄 때는 그래도 얍! 하는 느낌이 납니다. 하나, 둘, 셋, 앞! 이렇게 하면 뒷심이 정말 많이 생겨요. 자, 그럼 이번엔 16번, 8번 했으니까 4번 해볼게요. 시작! 여기가 벌써 피곤하셔야 돼요. 여기가 피곤해야 아, 내 팔 근력이 단련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치신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습이 안 돼요. 그냥 전자드럼이 어떤 소리가 나나 계속 건드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전자드럼 연습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훅 정확히 던져서 흘려버리는 느낌이 나요. 빨라졌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 팔로 다 이렇게 치고 있지 않죠? 여기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네 번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힘이 안 실려서 치고 있지만 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아주 그 미묘한 느낌이 납니다. 우리 드러머들이 되게 많이 겪으시는 거고 특히나 아마추어로 즐기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겪으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정확하게 뒤에 힘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걸 할 겁니다. 더블 스트로크. 지금 16번, 8번, 4번 했잖아요. 두 번도 똑같이 해볼게요. 두 번인데 뒤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한 번은 던져주지만 두 번째 건 잡아주죠. 이런 느낌. 딴, 딴. 그럼 소리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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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소리가 나겠네요.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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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 엘, 엘. 근데 들고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양은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이걸 하면서 알, 알, 엘, 엘, 알, 알, 엘. 이게 더블 스트로크의 핵심이에요. 더블 스트로크 정말 많은 우리 드러머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막상 더블 스트로크 하면 소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냥 막 긁는 것 같은 소리. 이것도 역시 치고 있지만 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미묘한 느낌이 나죠? 하지만 이거를 뒤에 음을 힘을 주게 되는 연습을 하면 소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도 소리를 뒤에 주고 있죠, 힘을? 네, 빨라져도 이상하게 소리가 고르게 나죠. 이거 빨라진 거를 점점 느리게 보면 뒤에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빨라져서 이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더블 스트로크를 작게 쳐도 고른 소리가 나요. 이 뒤에 힘을 주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음 안에서 이 지금 뒤에 제가 액센트를 주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소리가 훨씬 더 명확해지고 터치, 그렇죠. 그 터치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의 핵심이 더블 스트로크는 뒷심이다. 그리고 16번을 치든 8번을 치든 네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다 뒷심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이 스트로크 근력이 단련되고 소리도 명확해지고 본인이 의도한 것들이 표현되는 그 세계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이 TD-07에 있는 메트로놈을 가지고 틀어놓고 한번 연주를 해볼 건데요. 메트로놈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아름답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트로놈 몇에 맞춰볼까요? 이 메트로놈 사용법은 코스모스 악기 유튜브 채널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것,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트로놈을 80에 놔볼게요. 80에 놓고 네. 리듬은 8분표로 놓겠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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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소리가 나고 있죠? 여기서 제가 8분표로 똑같이 오른손 16번 치고 왼손 16번 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충분히 던져주세요. 잡어. 자, 8번 쳐볼게요. 잡어. 잡고. 4번.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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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두 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알, 알, 엘, 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엘, 엘, 알, 알, 엘, 엘, 알, 알, 엘, 엘, 알, 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싱글.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던져보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던지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꽤 편해지시면 템포를 당연히 올리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6분 음표를 연주하고 있는 거죠. 80인데 지금 메트로놈이 띵똔 띵똔 나오고 있으니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끌 때는 또 버튼 누르면 되겠죠? 네, 엑시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6번, 8번, 4번, 2번, 그리고 1번 싱글 스트로크까지 연습을 해봤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돼요. 오늘 만약에 저 직장 퇴근하고 너무 피곤한데 드럼 연습은 해야 될 것 같고 집에 저 전자드럼 저 구석에 있는데 저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데 10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10분 동안 16번만 치는 걸 연습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 용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더블 스트록이 중요하니까 더블 스트록만 좀 하고 잘까? 그래서 더블 스트록만 하셔도 됩니다. 그 16번, 8번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강박은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나 오늘 연습할 시간이 있는데 나 1시간 동안 지그시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면 16번, 8번, 4번, 2번, 1번 등등을 편하게 고르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연습 정말 여러분들의 근력을 되게 단순한 연습이지만 정말 발달시켜줄 수 있는 연습이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